예, 지금은 그 양평으로 가는 고속도로만 문제가 되었고 밝혀졌습니다만은 우리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거나 아니면 청문회를 하거나 국정조사를 하거나 더 추가적으로 밝혀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은 특검도 해야 할줄 믿습니다. 아마 그러나 이한 건이 아닐 겁니다. 집권 지난 1년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법에 어긋난 많은 수의 계약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밝혀내야 할 것이고, 현 정권 들어와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위법한 사실이나 부당한 사실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바로잡는 일을 바로 우리 민주당이 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 싸워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합니다. 똘똘 뭉쳐서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서 열심히 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